DJ인이 나타난다면 저는 제일 먼저 죽겠죠. 네가 우리에 대해서 뭘 한다고 이런 영화를 보면서. 저도 뭐 비슷한 내용인데요. 아무래도 영화 보면서 좀 외계인이랑 좀 친숙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뭐 우빈 씨나 저 선배님이 이제 다음엔 좀 외롭지 않게 같이 우리 영화에 출연하면 어떨까? 3부가 나온다면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. 그 3부 제안 제가 직접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뭐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서 만약에 진짜 나타난다면 일단 대화를 시도할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우리 외계인 영화를 다 같이 찍은 우리 선배님들과 오빠들과 감독님과 저기 제작사 이렇게 전화를 돌리면서 아니 외계인이 나타났대요! 심도 안전하고 세계 정말을 좀 기다릴 것 같은데요. 네, 저는 뭐 외계인이 나타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네, 얘기하고 싶지만 제가 얘기하면 약간 스파랑 섞여 있어가지고 제가 잘못하겠습니다. 저는 그냥 많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. 저는 겁도 않고 호기심도 없어서 그냥 기절하거나 도망가거나 지금 별 생각 없이 계속 네, 이렇게 앞에 대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. 저는 김태희 씨 만나서 얘가 도대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. 저는 김태희 씨 전화를 받고 뻥치지 마 이놈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.